저에게는 아들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딸아이는 아이들에게 잘못하여 돌리고 있고 아들은 폭행을 당해서 학교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인 것 같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바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아들이 몇 살입니까? 14살입니다. 딸은? 15살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어떻다라고 지금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이 큰 공부를 우리가 따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 그는 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 키웠냐.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잘못하기도 하고 이런 걸 잘못하는 걸 방치하며 키웠을 때. 그럼 내가 저지 이게 애를 혼내면서 해초리라도 들고 신경을 써갖고 조금 나무라면서 잡아주고 이런 거를 내가 안 했을 때, 방치했을 때, 여기 모입니다. 모여갖고 누구한테 두드리 맞냐? 학교 가서 애들한테 두드리 맞아야 돼. 부모가 한 대를 가슴 아프게 안 때려준 게 학교 가서 우리 애들한테 주먹으로 그걸 몇 차례 맞을지 몰라요. 이게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공부를 못 하고 있다. 애들이 맞을 일을 했을 때는 부모한테 사랑의 매를 맞아줘야 되고 우리가 아주 정성을 들여갖고 이 애를 다스려줘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키운 것이 이게 모아가지고 사회에서 지금 처단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 애들이 맞고 오면요 또 왕따 당하면 누가 아파요? 부모가 잘못을 안 했으면 애들이 잘못했으면 애들이 당하고 부모한테 절대 안 넘어와요. 정보가 정보 안 넘어왔는데 부모가 아파요? 안 아프죠. 그러면 애들이 잘못해갖고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정보가 딱 넘어오는 순간 애들보다 부모가 더 찢어져요. 이거는 부모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일어난 거는 뭔가를 정성껏 살펴야 되고 이런 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만 이게 어느 정도 질량을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멈춰진다.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 같이 나누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내가 이 잘못했던 것들이 이런 걸 공부를 알게 되면 나눌 수 있습니다. 너가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걸 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누구한테 이런 벌을 받아도 받게 돼 갖고 있는 게 엄마 잘못이다. 아빠한테 정보가 와서 아빠가 힘들면 아빠도 잘못이다. 이거를 아리키면서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이 공부하면서 서로가 알았다고 몰랐다고 하면서 이렇게 끄떡거리지고 이래 되면 애가 학교 가서 노력을 또 합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애들을 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잘못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달라져요. 이러면 조금 가다 보면 이게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잡히는 거예요. 노력 없이 바르게 잡는 법은 절대 존재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안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절대 이 대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는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회가 정확하게 내한테 반응을 오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마라. 내가 아플 때는 내한테서 문제가 없는지를 찾아라. 안 찾아도 되는데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안 찾아도 되는데 더 당해라. 안 찾아도 되는데 이건 더 당하게 돼 있다. 더 당하면 더 아프죠. 모르니까 못 했다면 이제 이걸 바르게 아르켜주는 게 이해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안 되고자 한다면
아이들 키우면서 정성을 쏟아야 된다. 안 쏟은 만큼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거에 부모를 아프게 하는 것은 애들이 다치면서 아프게 합니다. 왜? 부모가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애들을 희생을 시키면서 부모를 깨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면 애들하고 의논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구나. 응? 내가 몰랐다, 야야. 내가 너를 혼낼 때는 혼냈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했어야 되는데 이거 보낸 것이 오늘날 결과가 이렇게 온다고 나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다. 내가 알고 보니까 사실 그렇게 했더라. 몰랐다.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자.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거 없어진단다. 내가 이렇게 법으로 아리켜줬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그걸 중단시켜줍니다. 근데 아리켜줬는데 노력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과 신장들과 우리 수호신들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이렇게 법을 줬는데 이 법을 이해를 했다면 내가 노력을 하면 이 지금 수호신장들이 전부 다 이 법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준다. 이 법을 줬는데도 노력을 안 한다. 절대 손 안 써줍니다. 신장들이. 근데 요게 정법이에요. 정법은 아주 감명하면서도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얻지 못하는 힘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감명한데 내가 이해를 했다면 조금만 노력을 해도 이 성불은 분명히 돌아오게 돼 있다. 이해됩니까? 스님 감사합니다. 예. 질문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글로리가 인기를 크게 끈 이후에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던 실제 피해자가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또다시 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 방송 후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자를 응원하며 폭력 가해자를 찾아내어 SNS에 신상을 공개하는 등 주인공의 복수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해자들이 역으로 고통받으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 마치 권선징악, 인과응보와 같은 일들을 현실에서 보는 듯합니다. 스승님, 이러한 사회현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무엇을 공부하고 깨쳐야 할지 스승님의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회에 어떤 일들도 다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도 일어나고 좋았던 것은 무채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었던 것들을 말 못하던 시대와 지금은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황이냐? 불평불만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게 아무 소리 아닌 것 같죠?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불평불만한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한 단 떨어진다.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지는 법칙은 절대 없습니다. 한번 불평불만하면 이때까지 키우는 것을 너는 한 단 떨어집니다. 작게든 많이든 떨어진다. 계속 떨어집니다. 불평불만을 해갖고 네가 잘 사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자연의 법칙이다. 지금 불평불만이 온 국민이 불평불만을 해요. 하니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불평불만하는 거를 그걸 가지고 이 들속가 올려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걸 미디어로 해갖고 이걸 공개해갖고 불평불만 더하게 만들어요. 해도 좋은데 다 같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도 그때 우리가 15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의 이 사회 거를 잘못됐던 걸 가지고 꺼내갖고 영화를 만들어갖고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할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조금 놓고 이렇게 이제 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꺼내갖고 이렇게 좀 더 들쏟아가지고 평가리기를 만들어서 지금 사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미투 했죠. 지금 폭력, 학교 폭력 했죠. 뭐 이런 것들, 이 사회, 뭐 이게 그 피해 가해자들, 이 전부 다 끌어내갖고 지금 이런 걸 내갖고 사회를 들썩들썩들썩 해요. 이러면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단순해집니다. 분별하는 게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사회를 흔들어버린단 말이죠. 흔들어버리면 생산보다는 이 사회가 아주 지금 막 안으로 이렇게 지금 뭉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우리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고 희생 안 된 사람 어디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희생 속에서 발전을 하기도 하고 희생 속에서 뇌를 굳히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게 딱 몇십 년 동안 한 겁니다. 희생자도 있었고 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웃는 사람이 희생을 시키면서 웃는 것이 언제까지 갈 동안에 계속 그렇게 하면 하늘이 너를 벌을 합니다. 죄책감을 안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간다면 하늘이 너를 벌을 해요. 분명히 해. 우리가 복수하려고 들지 마. 내가 힘이 없었잖아. 힘 없이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됐었고. 응. 하나하나 이 사회를 가리키는데 5만 방법으로 다 가리켰는데 이거를 가지고 과거의 걸 지금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이걸 난도짓을 하자고? 한번 해보세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가? 작품 만드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끌어내갖고 말주신경을 거뜨려가지고 막 세상에 막 이러니까 이거 많이 보더라 이래가 돈은 벌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회를 흉흉하게 만들 때가 됐다라는 것도 알아야지. 지금은 작품을 어떤 걸 만들어야 되냐? 세상에 희망적으로 아주 뭔가 새로운 걸 찾아주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 돼. 옛날에 너무 힘들 때 어려운 것들을 크는 거 이게 숨어가 있는 걸 꺼내갖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그럼 전쟁 때 희한하게 죽은 것도 작품 다 만들려고 들면 홍수 날 때 어떻게 된 거 그런 거 작품 만들죠. 세상은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희생을 시킬 건 시킵니다. 희생당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라. 그래서 너가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 너가 찾아야 돼. 우리가 괴로움을 당했으면 누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 괴로움이 당한 거는 내가 찾아야지. 왜 그렇게 됐을까?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 인생 절대 안 풀려요. 남을 원망하고 남을 불평불만하며 살면 네 인생은 그때부터 안 풀린다는 사실이죠. 안 풀리니까 그때 걸 아직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내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유 없이 오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네가 미워갖고 너는 당하게 하고 자들은 깔깔 웃으며 살게 할까? 아니에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도 그 안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 육신을 주어서 살게 한 이유가 그런 걸 찾으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인간 육신을 받아갖고 지구촌에 올 때 원죄라는 것도 있고 왜 이게 천지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수십억 년 수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지금 우주를
이렇게 일으켰고 이 지구를 만들었고 이 지구 안에 인간이 오게 돼.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이제 이런 걸 좀 더 풀어나갈 때가 된 것이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시대가 왔어요. 수많은 희생 속에서 오늘날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이런 걸 좀 더 풀어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소임이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닌가 봐. 이 소리를 세계 누구도 아리킨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만 아리켰고 그것도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우리 홍위 인간 지도자들한테 아리킨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으면서 희생을 하면서 이루어낸 이 땅에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전쟁을 해서 1, 2차 대전 마치고 이 전지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희생 아닌가요? 조금 괴로움을 당했다고 이걸 복수하자고 하세요. 고목나무 한 그루 이것이 집한대입니다. 우리 비유를 할 때 고목나무 한 그루 이게 집한대인데 여기는 서양 서양을 뭐라고 하냐 나뭇가지에 음악도 틀어주네 누가 요거는 나뭇가지 요거는 나무둥치 이게 중앙. 여기는 나무 뿌리. 요렇게 해서 이제 인류 지판을 전부 다 이제 한 바퀴 돌리고 지금 준비를 한 겁니다. 여기는 나무 뿌리. 이것이 어디냐? 해동 대한민국 한반도. 이게 요는 우리는 인류 지판대에서 이제 인간을 1, 2차 대전 때가 한 번 엄청난, 이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때 희생한 거를 따지면 아주 영화가 아니고 작품이 아니고 막 아주 막 천년 동안 해도 모자랍니다. 이런 걸 다 끌어낼래요? 희생은 희생 안에 이유가 있는 걸 찾으라고 했지. 그런 걸 재미로 해가지고 세상에 돌 던지는 거 아니에요? 2차 대전이 마치고 엄청나게 희생을 했습니다. 희생을 해서 몇 명을 남겼냐. 인류에 남은 사람이 30억 인구를 남기고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3천만 동포를 남기고 이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죽여도 돼? 뭐 하느님이 죽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죽었냐? 요만큼보다 더 똑똑한 놈. 잘한 놈. 다 죽여버렸어. 싹 쳐내버렸습니다. 뿌리에, 이쪽에 심지가 딱 있는데, 심지가 너무 길은 놈이에요. 다 잘라가 다 죽여버렸어. 이게 뭐예?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라고, 뭐, 폼 잡던 사람. 뭐, 아주 그 못나도 너무 못난 놈 다 죽여버려. 전쟁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싹 정리를 해버리고 한바탕 이제 여기에서부터 전쟁하지 마라. 요렇게 해갖고 2차 대전을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부터 자식을 놓는데 30억 인구가 자식을 놓고 3천만 동포가 자식을 놓습니다. 이 자식을 놓는데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이비 붐을 일으키는 시대. 베이비 부모. 이게 세계에서 이 지구촌에서 일어납니다. 베이비 붐 시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일대 홍위 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나는 사람들. 홍위 인간이 첫
출연할 때입니다. 2차 대전을 마치고 출연하는 이 자식들이 홍의 인간들이라고 해요. 첫 출연. 이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부터 이 사회 홍의 인간들이 살아나갈 사회를 만듭니다. 이게 근대 역사예요. 이 홍의 인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옛날 걸 들춰내가지고 이런 거를 노루라고 지금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선천시대는 2012년 12월 21일까지는 우리가 성장기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보살핌에 이끌었습니다. 거기서 희생을 하는 또 거기서 괴로움도 당하는 거기서 희다거리는 오만 개 다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 뭐 다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안을 정확하게 안 만져 봤어요. 희생은 했어도 세상에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운영하네. 그러면 죄인이 누구냐 하면 하느님이 죄인이라서 하느님을 끌어내려야 돼. 지금 사형시켜야 돼. 우리가 희생은 했어도 우리 이거 바르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못 만지고 가니까 지금 이런 것 저런 거 다 만지면서 이상하게 사회를 이렇게 하니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분별을 바르게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아직까지 뭐 조금 우리 이제 정부 가족들 이제 이게 좀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조금씩 이렇게 내가 가르치지만 이제 온 국민이 공부를 하게 돼 있고 인류 사회가 이 공부를 하려고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 또 하나에 우리가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할 때 있었던 해프닝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시간을 희생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홍의 인간들이 희생을 한 이것을 전부 다 빛나게 해줘야 돼요. 희생은 희생을 먹고 성장하는 여기서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아주 보람이 있을 때 희생자들이 다음에 윤회를 하더라도 좋은 세상에 살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삶을 아주 보람 있게 살아가지고 이 세상을 더 잘 만들어 놓은 데다가 희생한 사람들이 다시 윤회가 태어날 때 이 좋은 세상을 살게 해주는 게 그리 우리 몫이에요. 후손들이 우리의 덕을 보게 돼 있다. 너희들은 희생하고 갔지만 이렇게 잘 키우는 홍의 인간들이 빛나는 일을 해서 세상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태어나서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다. 요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노하고 하나만 나오니까 하나만 갖고 쳐다보지 말고 한 개, 두 개 쳐다봐갖고 오만 개를 다 우리 만지다가 죽을래요? 크게 따고 넘어가야죠. 따고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왜 이걸 만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러고 있냐? 할 일을 못 찾아갖고 할 일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내 할 일이 있으면 그런 거 보고 얼렁 탁탁탁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걸 끌어안고 전부 다 앞으로 이런 사회가 안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홍의 인간들이고 홍의 인간 지도자들이라면 이제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이 시무라치도록 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 좋은 일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